김형주의 컨택트 골프.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잠자고 있던 골프 감각을 깨우는 시간을 좀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좀 깊숙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아마추어분들이 항상 염원하고 가장 바라는 비거리를 더 멀리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지면 반발력, 뭐 체중 이동, 회전, 레깅,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지면 반력이 가장 대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이 지면 반력이 우선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섰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혹은 그냥 제자리에서 멀리 뛰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줬을 때, 체중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지면으로 밑으로 밟아 내려갔다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동작을 우리는 지면 반력 혹은 지면 반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에너지가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결국에 그 에너지와 힘이 클럽 헤드에 닿으면서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고, 결국 비거리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키가 작은 골퍼라도, 힘이 조금 부족한 골퍼라도, 내가 나의 몸, 나의 지면 반력을 이용한 스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레슨에서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그러니까 백스윙 때 필요한 동작, 그리고 다운스윙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동작을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백스윙 부분인데요. 자, 이 백스윙 부분을 했었을 때, 자, 보시면, 자,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을 하는 동작에서 우리가 잘 느껴봐야 되는 점이, 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면, 백스윙 탑이라고 해서 우리가 백스윙을 만들면 결국에는 체중이 오른쪽에 실리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느껴봐야 되는 게, 나의 체중 압력이 발가락 쪽에 있는지 뒤꿈치에 있는지를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TV를 보고 계시지만은, 소파에 일어나셔서 바울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백스윙을 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체중이 오른쪽에 있네, 잘했네. 그럼 두 번째, 나의 이 압력축이 앞꿈치에 있는지 뒤꿈치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이유는요,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지 않게 되고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요, 발가락 쪽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은 왼쪽으로 이동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밸런스 잡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모든 체중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전달이라든가 펴는 동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백스윙 탑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많이 느껴야 되는 부분은, 오른발에도 체중이 있지만 결국 백스윙 탑에서 압력축이 뒤꿈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추어 분들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지면 반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PGA 투어라든가 혹은 많은 프로 골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때 몸의 레벨이, 자, 보시면 백스윙 탑에서 낮아지는 선수도 많아요.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선수에 비해서 연습량도 적고 근력과 유연성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백스윙을 할 때 내 몸이 낮아지는 느낌이 들면 지면 반력을 이용한 스윙이 어렵다라고 우선은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 반력은요, 나의 몸, 나의 체중을 이용해서 지면을 밑으로 밟았다가 뛰어 올리는 동작이 필요한데, 내가 백스윙 탑에서 몸이 낮아지게 되면은 다시 밟아주는 동작에서 올라오는 이 펴는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스윙을 하실 때 레벨을 수평 혹은 살짝 일어나는 동작도 괜찮으니까 내려가는 것만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다운스윙 부분인데요, 이 다운스윙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들어오는 전환 시점에서 오른발에 있었던 체중이 왼발로 너무 빨리 이동하려고 하는 동작이 있게 되면 결국 지면 반력을 이용한 스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동작을 이렇게 보셨을 때, 자, 백스윙 타 다운스윙이 들어온 시점인데 그냥 왼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면 반력을 이용한 스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면 백스윙 탑에서 체중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오른발 쪽에 체중이 실려야 되고요,
임팩트와 피니시 동작에서는 왼쪽이 실려야 돼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간 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밟아주는 동작을 생략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면 발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뭔가 밟는 시점도 있어야 되고요. 올라오는 시점이 있어야 지면 발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에 있었던 체중이 중간 단계에서 양발에 실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에 들어간 시점에서 왼무릎이 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체중이 왼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클럽을 내려놓고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백스윙을 했었을 때는 오른발,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 그리고 다운스윙이 들어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중앙 느낌, 다시 양발, 중앙 느낌, 그리고 나서 왼무릎이 펴지는 동작이 맞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제가 클럽을 잡고 보여드릴게요. 자, 저도 지금 스윙을 할 건데 어떤 느낌을 칠 거냐면 백, 오른발이 있고요. 양쪽, 양쪽, 점프, 다시 백, 중앙, 중앙, 왼쪽이 실리는 게 보이시죠? 중앙, 그리고 왼무릎이 펴지면서 점프. 자, 쳐볼게요. 오, 이번에 저도 조금 놀라운 결과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세게 친다라고 하게 되면 제 헤드 스피드가 보통 106에서 107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110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리얼로 말씀드리면 리허설 때보다 더 나왔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때 이 동작만 보면 아, 확실히 힘이 좀 실리겠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클럽 잡고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운스윙 들어왔을 때 전환 동작이 있고 아, 점프를 해주고 중앙 단계가 있고 스쿼트 자세가 나오게 되고 점프를 해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든가 결과를 봤었을 때 한 번쯤은 따라해 볼 만한 이 지면 발력, 지면 반발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비거리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 아, 나는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힘도 약하고 뭐 신체적으로 무게도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의 레슨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더 재미있는 골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거리 향상의 기술 지면 발력. 올바른 지면 발력을 위해 먼저 체크할 게 있는데요. 체중이 발에 가해지는 압력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백스윙 시 몸은 어드레스 상태와 수평 또는 위로 올리는 느낌을 갖습니다. 다운스윙에서는 오른발에 있던 체중을 양발에 실었다가 이후 왼쪽 무릎을 펴야 지면 발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